배불 다 못 먹겠다. 안녕하세요, 수미미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투손플레이스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요즘 연말이라 케이크가 예쁜 게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요새 케이크에 좀 꽂혀있고 투손플레이스를 갔는데 이 케이크가 있더라고. 너무 이쁘잖아. 그래서 이걸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오늘 촬영 날짜가 아닌데 그냥 촬영합니다. 그리고 과일은 우리 이웃분이 선물로 주셨는데 같이 먹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요새 케이크를 우유를 이렇게 말아갖고 좀 많이 먹잖아요. 디저트 사장님이 티라미수라고 말아무래. 그래, 한 판은 제가 좀 말아먹기 좀 부담스러워서 일단 한 조각 한번 먹어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요즘 이거 많이 말아먹더라고. 준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넣으려고. 제가 티라미수 케이크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걸 참 맛있게 먹대.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소리 좋네. 맛있긴 한데 만약에 내가 얘를 한 팩을 다 말아 먹었으면은 다 못 먹었을 지 싶다. 다 이렇게 한 조각 두 조각이 딱 좋네. 아이스팩 한 팩 이렇게 막 말아먹는 사람들 대단합니다. 그렇게 먹기에는 조금 질릴 수도 있는데 잘 먹네. 나는 그렇게는 못 먹겠다. 만약에 내가 얘를 말아먹는다. 한 두 조각, 세 조각. 난 오늘 얘가 메인. 너무 이쁘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너무 이쁘지? 그러니까 안 살 수가 없지. 위에 빨간 거는 건딸기 가루를 이렇게 막 뿌린 거고 기존의 요거트 케이크에 이렇게 장식한 거죠. 근데 예뻐서 샀습니다. 그냥 예뻐서. 이게 조각으로 나눠서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른 게 단면이 이건데 제가 이거를 손으로 막 먹으려고 하다가 이게 가루 때문에 좀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숟가락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아, 또야 시큼하다. 이 가루가 시큼하다. 맛있네. 살짝 꾸덕한 크림이네. 막 무거운 크림은 아니고. 역시 투수미 케이크는 맛있다. 차이가 확실하게 난다. 딸기는 맛없다 하지.
아무래도 케이크가 야보다 달잖아요. 그러니까 야가 약간 싱겁게 느끼시기도 한데, 그래도 맛있다. 어디 갔는 거? 없다.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 요것도 되게 맛있네. 그냥 한 판을 이리 먹을 때는 숟가락으로 먹는 것도 좀 깔끔하게 먹어지네. 괜찮네요. 이거하고 이거는 따로 먹어야 된다. 얘가 맛있는 건데 얘 때문에 맛이 죽어버리니까 얘다 먹고 먹어야겠다. 얘는 일단 두께요. 제 양이 딱 그냥 1호 사이즈 한 판. 이거 한 조각 빼고 아까 티라미수니까 나랑 그냥 딱 맞네. 배꼽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배불리 다못 먹겠다.
이 영상이 언제 업로드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찍는 기준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어제도 먹방을 찍었거든요. 근데 오늘 원래 또 식단하는 날이야. 근데 이하가 너무 예뻐서 제가 찍었잖아요. 또 양심은 있어가지고 다른 디저트 말이게 조화를 안 이루고 그냥 과일을 갖다 놓기는 했는데 그것도 케이크 한 판은 그냥 먹어지네요. 이제 크리스마스고 연말이고 뭐 신년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약속 많으실 겁니다. 뭐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은 술도 적당히 먹고 해야 되는데 뭐 그게 그래 되나 생각보다 안 된다 아닙니까? 저는 술을 못 먹어서 또 술 안 먹는 사람은 안 먹는 대로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유혹이 막 들어오거든. 제가 막 주저거리 군것질 이런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이게 디저트 먹방을 하고 난다부터는 일반 뭐 마트 과자 뭐 주저거리는 내가 일체 안 해. 여기서 요구가 많이 채워져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약속도 많으실 건데 건강 잘 챙겨가면서 드시고 그리고 운동 빼먹지 말고요. 꾸준함이 답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너무 F형 같은 말을 하지.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